돌아온 현진입니다. Black hair is back. 거의 1년 걸렸죠. 1년 거의 1년 만에 흑발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죠? 흑발 기분이 어때요? 흑발이요? 전 이제 금 장발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슬슬 뭔가 바꿔보고 싶었는데 생각나는 게 흑 장발이라 스테이가 원했기도 하고 해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오늘. 아니 스프레이 아니고 염색했어요. 현진아 너 따라서 금 장발 했는 아니 뭐야 금발 했는데 흑발해서 나 또 흑발해야 될 것 같아. 왜 흑발했냐고?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장발 오래 하기도 했고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 이유가 별거 없지. 그래요. 네, 머릿결 문제도 있었고 저 흑발할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음이 좋아요. 흑발이 근본이라고? 아니야 나는 다른 색깔도 다 좋아해. 마음에 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까 다행이다. 근데 사실 걱정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워낙 금발을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니까 흑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아 난 네가 다른 사람들의 휘둘려 줏대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멤버들한테 아니 다들 놀래더라고요. 뭐야 너 언제 했냐고. 근데 새벽에 이제 애를 잘 때 한 거라서 네 뭐야 너 뭐야 스프레이야 이랬는데 아니 염색했어 하고. 1년 만에 하는 거라 멤버들도 놀래더라고요. 흑발하니까 좀 더 귀여워진 것 같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니 흑발했는데 왜요? 왜? 흑발 이게 귀여워?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두 살? 무슨 소리야. 아이 아 저는 멋있으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귀엽다 하시면 귀여운 거죠. 근데 뭐, 귀엽지 않은데 흑발 하자마자 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좀 더 차가워지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귀엽지 않아요. 그래 세븐이잖아. 아 따뜻해졌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알았어 고마워요. 오빠 너무 어려 보여서 반말할 뻔했잖아요. 그럼 말 편하게 해. 그러게 빛 비추니까 보라색 같이 보이네.
어쨌든 오랜만에 액바를 하고 무대를 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심지어 네, 오늘 싹쓸이 무대도 한번 다시 하게 되어서 멤버들은 일단 이엔이는 금장발을 되게 좋아해서 야, 나 흑발하고 싶어. 안 돼. 흑발하고 싶다고. 안 돼. 넵 하고 안 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아, 나 이제 진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지금 너무 오래 했어. 그래 그럼 해봐. 네 정인이 단호해요. 몇대몇이냐고요? 몇대몇이야? 1, 2, 3, 한 4대 6 정도로 보이는데. 오늘은 차가 좀 덜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부터 막히나요? 막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오늘 음중 엔딩 때 너무 웃겼어. 총체적으로 그거는요 여러분, 저 오늘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실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원래 이렇게 재밌었죠. 무당탕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실수쟁이? 나 오늘 실수 안 했어요. 목걸이? 이제 흑발 3명 아닌가? 창빈이 오빠, 승민 오빠, 그리고 나. 그런가요? 네, 스위트홈 다 봤습니다. 리노 형? 리노 뭐라 했냐고요? 이제 카톡 한 번, 그 뭐야? 네, 톡 한 번만 들어갈게요. 먼저 한이가 야 황현진 너 언제 흑발했냐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정인이 흑발 뭐야 민우 형 뭐야 흑발했냐 정인이 언제 했디야 승민이 어? 한이 크크크크크 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음 크크크크크 그래 정인이가 셀카를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실화냐고 하고 네 민우 형도 생일 사진 보냈고요 창빈 형 흑발 언제함 찬이 형 흑발 뭐야 크크크크크 현진이 숙소 오면 두피 마사지 해줄게 찬이 형 네 저희 네 그렇게 됐어요 저희 흑발에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쏠리네요 네. 필릭스는 아마 보자마자 아우 이러지 않을까 100%죠 금장발이 너무 멋있었다고요. 그 흑장발도 익숙해지셔야 할 겁니다. 아 맞다 리노 팔찌. 아니 그거는 제가 그 형이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부터
형 근데 빚은 재료는 있는데 펜던트 예쁜 게 없다고. 그냥 평범한 거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오늘 내일 좀 오지 않을까. 이미 왔을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지. 오늘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예쁘네요. 네가 너무 아까워. 네, 차 막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차끼리 보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히고 있고요. 네, 이거 옷 샀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도 옷을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셔갖고 샀습니다. 네, 요즘 엄청 추워요. 진짜 아침에 스케줄 하려고 차 타면 꽁꽁 얼은 것 같아. 발이랑 일단 차가 거의 뭐 냉동실이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그리고 어제 그거 봤죠. 위대한 식물도 진짜 재밌던데. 찬유 형이 추천해주는 영화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간식 있냐고요? 아, 여러분들이 하도 간식을 타주셔서 저희 매니저 형이 간식을 구워줬어요. 마라맛 어포? 무슨 맛일까? 아, 여러분들 잠깐만 제 배에 계셔보세요. 왜 안 떠주나? 이거 봐 잘못 떠졌어. 아 이거 배 잠깐만 있어봐요. 네, 꼬르륵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네, 푹신푹신하지 않고요. 헤이! 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나 매트리스인 줄 알았어. 푹신푹신해. 아니? 배가 푹신푹신. 아 그래 복근이 보였다잖아. 돌침대인 줄 아주 좋아요. 아니? 아닌데 말랑말랑 하던데. 현진이 완전 에이띵 침대 같아. 니트가 푸신한 거야. 사이코 치킨 500만 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차 말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 스테이의 힐링 영상.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서울 ASMR. 무슨 과자냐고요? 마라맛. 아우. 뭐야, 맵잖아. 마라맛 어포. 꼭꼭 씹어 먹는데요? 아니, 왜 이거 매워, 왜? 저 배 한 번만, 진짜 라스트. 잠깐만 있어봐요. 컨트롤. 감사합니다. 네. 배에 있던 여러분들한테 바나나가 왔습니다. 거의 택배 왔어요, 바나나. 이럴 땐 바나나죠. 왜 매워? 과자 주제. 응? 과자 주제 너무 맵잖아. 아, 근데 매운 과자 맛있네. 매운 거를 못 먹지만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과자가 이렇게 매워? 매운 게 근본이라고요? 이제 밀가루 먹냐고요? 네. 의지가 좀 부족하죠? 근데 밀가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필수 영양소입니다. 심리적으로요. 밀가루 안 먹고는 진짜 아우 살 수가 없어. 떡볶이는 안 매운 떡볶이 맛. 누구야? 얼굴 부었다고? 이거 내가 지금 한 10개 먹었다고 붓는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 심리적으로 밀가루는 필수 영양소예요. 아예 안 부은 거 알아요, 여러분. 아예 안 부어서 알아요, 안 부은 거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혼내지 마세요. 아무튼 나는 바나나를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딱 한 손만 있거든요. 진짜 미안한데 배 진짜 잠깐 한 번만 더 써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거의 브이앱 절반이 제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 말아요. 지금 다 뜯었습니다. 전 사실 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일 중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바나나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배나 포도나 뭐 딸기 같은 게 약간 과즙 나오는 거죠. 너무 무섭냐고? 아니면 어, 뭐야? 수박 그런 거 좋아해요. 감이나 바나나는 좀 텁텁한 것 같아. 텁텁하다면서 잘 먹고 있다. 그대로. 아니, 노을 너무 예뻐, 뭐야?
복숭아도 좋아해. 석류? 석류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일을 다 좋아해요. 홍시는 별로 안 좋아하고. 현진이가 이 댓글 읽어주면 공부하러 갈게. 러브야. 안녕. 수박 한 통까지 못 먹고요. 반 통은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체리도 좋아하고요. 망고도. 아, 망고도 약간 바나나 같이 좀 텁텁한 감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배소로 진짜 이번에 5초만 있어봐요. 5초만. 뒤에 거 마저 뜯을게요. 이게 소녀 하나라 힘드네. 장홍도 좋아해요. 그거 알아요? 자몽 중에 스위트 자몽이라고 알아요? 초록색으로 된 건데 아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거 또 먹고 싶네요. 맛있어요. 그런 게 있어. 레드 키위는 안 먹어봤어요. 맛있나? 나중에 먹어봐야지. 레몬을 좋아하진 않죠. 혹시 레몬 좋아하는 스테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레몬을 좋아해요? 아우. 가지포도요? 장난치는 거죠?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골드키위 진짜 좋아하죠. 환장하죠. 아, 레몬을 배척한다기보다는 굳이 레몬을 이렇게 과일처럼 먹는 거는 저는 사실 레몬 좋아한다고? 뭐야? 여러분들 허세가. 레몬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한 허세 하시네요. 가지포도가 있다고? 가지포도가 뭐야? 정말 내가 싫어하는 가지? 가 아니잖아. 일리가 없지. 가지포도.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 약간 아삭아삭한 포도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는 먹어봤어. 레몬 껌이지 기억. 아까 밥이랑 비벼먹고. 네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 스테이 한옷에 하네. 그래 이거 긴 포도 구워서 아삭아삭한 거. 레몬이 레몬이 근본 뭐. 망고스틴 환장하죠. 너무 좋아요. 아 뭐야 다들 왜 레몬 잘 먹는다고 다들 왜 센 척해요. 밥에 비벼. 무슨 레몬을 물처럼 먹을 수 있다고요? 아우 맛있게 드세요. 아 레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레몬 좋죠. 상큼한 거. 근데 스테이가 내가 봤을 때 승민이보다 근본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스테이는 근본이지. 아보카도는 좀 친해지고 있어요. 아직 막 내가 아보카도를 돈 주고 막 그것만 사 먹진 않는데 그냥 샐러드 있으면 아보카도 있어도 그냥 먹는 정도? 좀 친해져 다가가는 단계?
눈치대 있다고? 방금 눈치대 있었어? 하울이 흑발을 했었다고? 찾아볼게. 하울 흑발. 아 근데 이분도 네, 저보다 머리가 기시네요. 그러네. 나 금장발 했을 때는 뭔가 머리가 비슷하다. 하울은 원래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겼잖아. 고급지잖아. 그래 좀 방금도 좀 줏대 있었어요? 예 아무튼 오빠 다음에 보이스 브이앱도 해줘요. 그럴까요? 나중에 다음에는 보이스 브이앱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이스 브이앱보다는 스테이는 얼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어? 보이스 하면 또 영상 틀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틀면 보이스도 해보고 싶어. 보이스도 해보죠 뭐. 보이스는 근데 목소리 좋은 애들이 하는 거지. 빌리엑스 같은. 그래 봐봐 다 얼굴 보고 있어. 스테이를 잘 알아요 제가. 아레나 화보 찍은 거 스포 해달라고요? 이미 아레나 화보를 찍은 거 자체가 스포예요 제가 봤을 땐. 저는 그게 어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진짜. 너무 잘 찍어주시고 사진 작가님께서 진짜 너무 신경 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전남친 버블 컨셉, 아니, 버블 전남친 컨셉이요? 그거 누가 얘기했더라? 창빈이 형이었나? 니노 형이었나?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러고. 재밌겠다. 이거다 하면서 했죠. 재밌더라고요. 응? 당황하시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전남친 컨셉을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낯간지럽다랄까. 오늘 되게 길게 한다고요? 왜냐면요 차가 아주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기가 막히게 막히고 있거든요. 베라에 민초 안 판다고? 아 진짜요? 왜? 왜 안 팔아? 저 민초 좋아하는데. 민초 맛있잖아요. 승민이는 줏대 있게 안 하는 거 보고 인상 깊었어. 어떤 게? 아, 일주일만 안 들었나고. 아, 민초 수량이 부족해서? 그래, 민초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민초는 근본이죠. 네, 민초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 민초 싫다고? 아 뭐 싫어할 수 있죠. 아 저는 막 설득시킬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민초를 좋아하기도 설득시킨다 해서 저에게 뭐 돌아오는 건 없기 때문에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난 맛있어. 나는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지? 저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민트 초코 맛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보다는 민트 초코가 먹고 싶은데 뭔가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카페를 가기가. 그래서 집에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따뜻한 우유로 만들고 이따가 초코가루를 이렇게 초콜릿을 부숴서 넣은 다음에 그 민트 사탕이었나? 아무튼 막 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부셔갖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어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 민트 좋아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아니 치약을 섞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치약 맛 나는 민트 사탕을 넣은 거죠. 치약을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치약 안 먹어. 치약을 누가 먹어. 네 꼭 해봐요.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만 해봐요. 또 그거 안 좋아하시다가 또 해보고 더 민트랑 멀어지지 마시고요. 현진아 나도 민초 좋아하는데 이거 솔직히 운명이지 맞지? 현진아 너랑 결혼해도 돼? 여기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근데?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어두워졌대. 날이 어두워졌네요. 인스타 사진 무산도 왜 부러졌냐고요? 바람에 날려서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웃겼어요. 이거 금방 어두워졌어. 녹차도 맛있지? 나 녹차도 좋아해. 현진아 댓글 읽어주면 오늘 새벽 3시까지 열공할게. 전교 2등 찍을게. 굳이 전교 2등? 전교 1등 찍으면 되죠. 전교 1등 하세요. 전교 1등. 왼쪽 눈 윙크하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불가능한. 아유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잡이만 따로 살아있었어요 우산. 이게 뭐야? 뭐 민초에 밥 말아 먹기 vs 가지랑 밥 먹기. 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초랑 밥은 아니지 않나? 근데 가지도 좋아. 어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무슨 사람이야? 아 만들려다가 추워 죽겠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오빠 저 하나만 자랑할게요.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너가 최고예요. 어우 힘들었겠다. 수고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서울대 합격. 와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해주세요. 수많은 스테이에게 축하받고 있어요. 아까 그 서울대 가셨던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오빠 저 하버드 합격했어요. 어우. 축하드려요. 아 진짜로? 아 그래. 다 지금 하버드 합격자가 지금 딱 봤는데 15명 정도 보이거든요. 아, 같이 들어가시겠네요.
하버드를, 아이 친구 많아졌네. 하버드 대학교 때 했다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충 받아 30분 정도 계셨는데, 예, 반을 하나 꾸려갖고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아니 옹기종기 말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학교 다니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빠는 비자스쿨이요. 네, 축하드려요. 아, 비자스쿨 또 학교죠. 피자계 학교. 네? 아, 여러분, 5분밖에 안 남았다네요. 5분이면 안녕이에요. 에. 아, 와플대학. 어우, 와플대학 합격자분들도, 어우, 이분 와플대학 합격자분들은 대충 봐도 한 50분 정도 돼 계시는데, 뭐 우리나라의 와플 발전에 기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와플 강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와플대학을 많이 다니시네요. 근데 골치 맛있는데, 그치? 거의 기가 막혀. 한이가 자주 시켜 먹거든요. 아이고, 스쿨푸드도 합격하셨다고.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우, 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음식점이거든요. 네. 아우, 호그와트 21학번. 아우,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호그와트도 제 꿈의 학교인데, 아우, 어떤 마술을, 어떤 마법을 그렇게.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호그와트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반이 나뉘니까 해리포터랑 띵가띵가 재밌게 노세요. 아우, 호그와트 아주 좋죠. 와플닭 딸기 누텔라 학과, 아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나 빨대 합격하시다. 아유, 축하드려요. 네. 네, 여러분, 어우, 대자로 끝나는 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대 21학번, 아, 너무 축하드려요. 교수가 그 서창훈 교수인가요? 네, 주대학교, 주대,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대 21학교, 21학번,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우, 다들 학교 많이 하셨죠? 네. 아, 여러분들, 아우,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학교를 가시니까요. 아, 제가 막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전망대, 아우, 축하드립니다. 많은 곳을 보고 되게 멀리 있는 곳을 볼수 있는 그런 전망대,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다들 대학교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너무 재밌었고, 또 오늘 흑발을, 아, 꼰대는 가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무대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MC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었고, 또 재밌었던 음악 중심이었습니다. 네, 흑발이니까요, 이제 흑발의 현진이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 여러분들 안녕. 안녕.